자, 요번 시간에 소개하는 내용은 타이프 애니메이션인데, 글자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 그 중에서도 타입 도구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CC 버전부터 가능하죠? 보통 이게 글씨가 입력이 돼 있는 상태, 아니면 단축키로, 보통 이 타입 도구를 이용해서 쓰기도 하시는데, 컨트롤 T를 누르셔도 여러분 원하는 시점에다가 글자를 넣으실 수가 있죠. 컨트롤 T. 이렇게요. 예, 지금 생긴 거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친구는 하나는, 왼쪽은 New, 하나는 타이틀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제가 이쪽을 컨트롤 X로 오려볼게요. 자,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그래픽스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바로 Essential Graphics의 Edit 항목입니다. 예, 이 자리에 마우스를 이용해서도 Ctrl C 말고 Duplicate 아니면 Ctrl C, Ctrl V, Paste 드시죠? 이렇게 누르셔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같은 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여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깔끔하게 움직이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이고요. 이게 호리젼탈, 이게 버티칼이라, 이걸 슬쩍 옆으로 미루셔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애를 보실 수가 있겠죠. 깔끔하게 움직이는 방법. 방금 제가 이 자리는 타이틀이라고 제가 쓰려고 했었어요. 잉글리시로. 대문자 T I 타이틀 뉴 타이틀 히어. 자, 제가 두 개의 글자를 써봤습니다. 요만큼만 이렇게 조금 크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저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은 여기 예, 바로 그래픽스 환경에서도 물론 만들 수 있지만, 여기 있는 펜툴을 이용해서, 예, 같이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펜툴은 슬래시 모양의, 형태를 이렇게 그리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각각에 있는 선 모양은,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건드시다가, 이 해당된 선을 잡으시고, 아이고, 이렇게 안 잡히네요. 예, 잡으시고, 다시 저 펜을 누르시게 되면은, 점의 위치라던가 이걸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딱 좋아요. 그만, 그만. 조금 길어도 좋겠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래. 예,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에 따라 틀리니까. 예, 요 정도가 좀 보기가 좋겠네요. 좋아, 좋아, 좋아. 그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선 모양은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거죠. 원하시는 내용이 화이트의 스트로크를 원하신다면 저렇게 정해 주시고요. 좋아요. 다 됐으면 원래대로 화살표 도구로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세트가 있죠. 이 세트를 어떻게 보여줄까?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죠. 화면의 가운데 뜨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는 난 좋겠다. 나름 정해 보시도록 하고. 자, 이게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떡해요? 자, 프로그램 패널을 제가 더블클릭 크게 보여드릴게요. New가요. New라는 이 텍스트가 이쪽에 있다가, Right에 있다가, Crawl Left처럼 이렇게 쓱 밀어지면서 New가 보여지는데, 예, 요만큼의 공간만큼은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있는 스트로크 모양이 쑥 잘려진 틈 사이로 이게 보이는 것처럼 타이틀 역시 왼쪽에 숨겨져 있다가 쓱 나타난 것처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배우셨다면 마스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아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예, 마스크 기법 보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하셔도 좋겠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내용은 다 끝난 거고요. 자,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 예, 바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바로 찍은 상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모션, 오파서티, 타임리 매핑 및 기타 이센셜 그래픽에서 똑같이 보셨던 텍스트 뉴, 타이틀 히어, 그 다음에 예 쉐이프라고 해서 선 형태까지 있었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친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앤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텍스트. 예, 여기 있는 new라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new text, 예, 괄호 열고 돼 있죠. 블랭크 안에. 이거를 내려봅니다.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의 일부 마스크 파트고요. 아,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은 접어주세요. 예, 글자와 관련된, 속성과 관련된 내용이라 이미 오른쪽 여기 밑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잊어보시고, 이 글씨를 어떻게 움직일까? 예, 여기 보이는 포지션입니다. 예, 보통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곳에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애니메이션 주고자 하는, 느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글자가 현재 위치. 자, 현재 위치는 그대로 고수하겠다. 자, 적당한 위치, 예, 한 저는 몇 프레임 뒤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놔봤고요. 여기서 포지션 앞에 있는 스톱워치 토글 애니메이션 키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전 시점으로 간 다음에 전혀 다른 위치를 놓게 되면 현재 위치로 올라고 하는 장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애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 화면에는 직접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 수치를 건드려 볼게요. 아, 여러분은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쓱 밀면, 예, 보이는 수치를 오른쪽으로 밀면 이 친구가 옆으로 사라지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원래 크기로 놓고 해야지 제가 보이니까. 예. 자, 현재 이 new라고 하는 거에다가만 제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애니메이션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 옆에 있는 호리젠탈, 즉 XX축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현재 위치로 올라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애니메이션 되든 내용은 프로그램 패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new, 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new라고 하는 저 파트, 예, 보이시나요? 예, 도어 사이로 보이고 있는 new 화면 밖에 있다가, 예, 지금 보이시는 저 시점을 애니메이션 잘 했는데 여기 있는 마스크만 new, 너 저기 요만큼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요만큼만 보여주게 할 목적으로 저는 마스크를 건들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뉴의 애니메이션을 지금 했던 요 장면은 상태에서, 예, 이 마스크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꾹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원하는 위치로 요 자리 가면은 딱 전체가 보이는 위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서 이 점의 위치를 이렇게 위에 있는 두 점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예, 방향키를 제가 눌러 볼게요. 약간 대각선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저 각도 슬래시 모양으로 되어 있죠. 밑에도 이런 식으로. 잠깐만 부탁할게요. 왜요? 조금 내리면 안 될까요? 뭐 내리면 또 이렇게 또 움직여야 됩니다. 딱 좋아. 이쪽만 보이는 거야. 레프트 쪽만 보이는 거고 라이트 쪽은 안 보이게 지금 꾸미는 거예요. 혹시 제목 긴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는 이쪽이 글자가 잘려지는 거 원치 않으시는 분. 긴 제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빼주세요. 자, 지금 절반만 보여드렸는데, 뉴만. 자, 지금 애니메이션 되는 전반에서 어떤 내용들이 보여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상에서 현재 이 범위만큼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걸로 움직여보면 아시겠네요. 자, 어때요? 뉴라는 부분이 그만큼만 보여지죠? 오, 이 거의 그냥 브로드캐스팅 타이틀 같은 느낌처럼. 예, 멋진 걸 만들려면 그만큼 뭔가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방금 요 방법 그대로 타이틀 히어도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신다면 동일한 결과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 슬래시 모양의 이 라인, 쉐이프 자체도 오파서티 제로였다가 보이면 은근히 또 느낌이 또 나쁘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뒤에 감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애니메이션은 요만큼만 들어갔다는 거고, 혹시 이 뒤에, 좀 뒤에 있다가 좀 보여줄 분들은 뒤에 빼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끝났고, 이제 타이틀 히어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혀 있으면 키프레임이 다이아몬드 모양에서 서클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나온 다음에 나도 타이틀 히어도 해봐야지 내리신 다음에, 아, 이건 접어놔, 이건 미리 누르지 말고, 왜냐하면 애들이 전체가 다 보여야 되거든요, 애니메이션 하려면. 포지션 눌러봐. 오케이. 동일합니다.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예,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누웠지만 이전 시점으로 가서 이 친구를, 예, 역시 화면 이 친구가, 아, 그쵸, 크롤 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오른쪽에 있다가 이렇게 쓱 등장하는 것처럼 꾸미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여러분들은 원하는 느낌대로 이렇게 좀 밀어주시게 되면, 예, 아유, 좀 더 와야 되겠네요. 자, 큰 화면으로 놓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참 갔어요. 자,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긴 만큼, 자, 이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가, 예, 보이시죠? 요 부분이, 네, 레프트에 있다가 라이트로 오는 애니메이션, 현재 위치로 오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교차되는, 네, 이렇게 나왔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먼저 끝내신 다음에, 아유, 고생했습니다, 접어보시고 여기에 있는 타이틀 히어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예, 크리에이트 포 포인트 폴리곤 마스크, 그냥 네모 마스크 누르시고, 엉뚱한 데가 아니라 이 지점, 그 다음에 두 개의 점만 이렇게 선택한 후에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라이트,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향키를 조절해 보시면 조금 더 빠릅니다. 아, 조금 많이 갔는데. 미세한 경우는 시프트 누르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어이구, 이쪽도 더 가셔야 되겠네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약간 좀 띄운 거예요. 다음, 이쪽. 뭐, 균형이 안 맞죠? 그리고 긴 제목이 나와야 된다면, 그만. 예, 바로 이렇게 점들을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키 누르면서, 그냥 누르면 느린데 시프트키 누르면 팍팍 좀 빨리 가요. 예, 오락하듯이. 됐습니다. 자, 타이틀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어우, 여기 너무 잘려보이는데요. 예, 네, 잘려보이는 느낌이라 저는 이렇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예, 네, 나름 만족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된 마스크 애니메이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서 뭐가 나오죠? New title here. 예. 방금 만든 이 내용은 뭐 손색 없는 마스크 기법 하나로도 타이틀을 멋지게 등장시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애니메이션 너무나 잘 봤어요. 너무나 잘 봤는데요. 쉐이프가 갑자기 보여지는 거. 자,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보여드려 볼까요? 예, 갑자기 선이 갑자기 딱 등장하잖아요. 요 선도 오파서티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면 서서히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들이 등장해야지 더 멋지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위해서는 조금 욕심을 내셔가지고요. 고생하셨는데 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쉐이프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죠? 아, 고생하셨고. 예, 접니다. 아, 왜 그러세요? 좀 내려보시죠.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제가 보여드려야 될까요? 일단 접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트랜스폼에 보시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이 있지만 이건 접어보시고요. 아니, 한 군데 다 있구나. 예, 트랜스폼을 펼쳐보시면 오파서티가 있는데 오파서티를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등장하기 이전에 시점 비슷하게 놔주시고 바로 오파서티 앞에 있는 토글 애니메이션 키를 누르시고 100% 이전 시점으로 가서 0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저렇게 주시면 0이었던 선이 100%가 되면서 멋진 장면을 더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선이 보여지면서 잠시 뒤에 New Title Here.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영상 하단에 프로젝트 파일을 드릴 수 있는 URL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가 올린 소스도 직접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